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노 차장과 함께 정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기업을 뭐 했죠? 제우스. 제우스. 예. 예, 그리스의 신화. 네. 반도체 장비? 예. 네. 제우스가 올랐나요? 예, 어제 한 4.9% 정도. 4.9% 예. 종가 기준으로? 예, 종가 기준으로. 장중에는 좀 더 올라갔었고요. 네. 네. 근데 어제 뭐 시장이 워낙 또 좋았으니까 같이 그렇죠. 편승해서 50포인트나 오르니까 네. 뭐 안 오르는 것도 희한할 것 같긴 하고. 예, 그렇죠. 네. 근데 뭐 어제 안 올랐다고 오늘도 안 오르거나 어제 올랐다고 오늘도 오르거나 이런 거는 답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오늘은 또 들여다볼 만한 기업이 무엇인지 기업 먼저 빡 네.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기업 뭐 볼까요? 일단은 깐 건 어제 깔았으니까 네. 예. 오늘은 테스나를 종목을 드리고 테스나. 있습니다. 테스나? 예. 테스나는 뭐 익히 많이 들어봤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하잖아요. 예. 시스템 LSI. 네. 보통 이제 테스나 같은 경우는 삼성 거를 삼성의 반도체를 만들어내면은 얘네가 테스트하는 회사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비메모리.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쪽에 이미지 센서인 CIS 칩하고 주로 이제 이미지 센서가 많죠. 예. 그다음에 AP. 예. 그 모바일 스마트폰을 구동하는 칩, 네, 예. AP 칩이라고 예, 예. 하는. 그러니까 뭐 PC로 치면 CPU. 네.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제 GPU도 좀 뜨곤 했지만, 예. AP, GPU, NPU, 네. 뭐 많아요. 사실은 네, 예. 종류를 갖다 붙이면. 워낙 이제 처리하는 양이 많아지고 고도화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분산해주는. 예전에는 CPU가 중앙 집중 처리 장치라고 해가지고 나온 건데, 네. 이거를 이제 각 영역별로 나눠서 분산 처리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뭐 AP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쪽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나오는 거고요. CIS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센서랍니다. 이게 세계 시장 1위가 소니예요. 소니. 예. 네. 근데 이제 소니의 시장에 이제 삼성전자가 뛰어들어서 많이 이제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 올해 이제 1억 800만 화소의 칩을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이게 소니를 뛰어넘고 이제 기술 격차로 이제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데 뭐 일례로 조금 이제 이거는 확인 안 된 거일 수도 있지만 네. 삼성전자가 예전에 이제 똑딱이라고 그러죠. 카메라. 이 똑딱이 카메라를 만들어 냈었는데 지금은 철수를 했습니다. DSLR 시장에서. 똑딱이 카메라가 뭐예요? 똑딱 DSLR 미러리 카메라 그러죠. 네. 그래서 카메라 시장에서 철수를 했는데 그 철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냈던 그 미러리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컴팩트한 DSLR 카메라였는데 네. 이거의 성능이 지금 와서도 그 이제 소니나 뭐 캐논 이런 카메라들보다 훨씬 더 낫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네. 삼성의 이제 이미지 센서 기능이 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더 1억 이상에 대한 화소를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삼성의 CIS 칩에 대한 수요가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핸드폰이 고도화되고 이제 좀 좋아지고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가 되면서 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그게 다예요?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포인트. 그 시장에 이제, 기존에 이제 알려진 내용들이 좀 네. 그건데 좀 평이한데. 네. 그래서 이제 CIS 이제 늘어나는데 카메라가 많이 핸드폰이 많이 팔려야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화웨이를 제재하고 있답니다. 화웨이를? 예, 화웨이를 제재했죠. 제재하고 있죠. 제재하면서 얘네가 이제 그 핸드폰이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의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화웨이는 철수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 반대급으로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뭐 오포, 비포, 중국 업체들, 예, 샤오미 이런 회사들이 이제 다 뜨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샤오미, 오포, 비포 얘네들이 CIS라든지 AP 칩을 삼성 거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네. 엑시노스? 예. 네. AP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로 이제 삼성에서는 말을 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것도 찾아보니까 AP 칩에 대한
나오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는 OMAP라는 걸로, 뭐 퀄컴은 스냅드래곤, 우리 가장 많이 들어봤던 그렇죠. 부분이죠. 예. 네. 그다음에 애플은 A4, A5 뭐 이렇게 해서 A3로 쭉 이렇게. 근데 요즘은 이제 칩이 보통은 원칩 형태로 가잖아요. 네. SoC. 네. 시스템 원칩으로 이제 그러니까 무슨 칩 따로 무슨 칩 따로 뭐 이렇게 AP 따로 GPU 따로. 예. 그다음에 또 뭐 NPU 따로 하여튼 뭐 이렇게 따로 했던 걸 뭐 한 대로 모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잖아요. 공간적인 효율성 측면 예, 예. 뭐 기능적인 거 전력적인 측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계속 비약적으로 커지고 네. 오늘 그 가치 투자 클럽에도 또 그 내용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비메모리 쪽 이제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커 나간다라는 내용에 이제 글이 올라왔었고요. 네.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의 수익성이 많이 올라간다. 네. 그게 이제 파운드리 사업하고도 연계 있죠. 예. 네. 주문형 반도체를 생산해야 네. 되니까 그러면 뭐 자기 칩을 자기가 이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남의 칩도 검사해 주나? 일단은 삼성에서 만든 모든 제품들은요. 네. 제품이 나오면은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테스트를 거치고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들이 그 고객한테 인도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네. 네, 모든 거의 100% 테스트 한다고 봐요.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하반기에는 이제 네. 이미지 센서 테스트의 120대의 장비. 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원칩. 네. 제가 말씀드린 그 테스터의 한 80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네. 아, 이제 가동 예정입니다. 예정. 예.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니까요. 테스나의 실적은 뭐 눈에 보이게 뻔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거 지금보다는 올해는 그 코로나의 영향으로 핸드폰의 네. 전 세계 핸드폰의 판매도 좀 줄어들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지금 실적이 안 좋아졌지만 내년하고 내후년 가면 갈수록 이제 실적이 많이 이제 상승할 걸로 실적이 좋을 걸 뻔히 보이는데 시가총액 6,600억 네. 주가는 누워버렸네요. 네. 왜 누웠죠? 올해 이제 좀 안 좋았으니까 작년에 실적이 많이 나오다가 네. 올해 실적이 반토막 났습니다. 왜? 생각보다 안 좋았나? 이제 출하가 들됐어요.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출하가 들되면서 네. 테스트해야 될 양도 줄어드니까 네. 실적도 줄어드는 거였죠. 뭔가 앞뒤는 잘 안 맞아. 뭐 좋을 거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실제 문을 딱 대보니까 별로 그냥 안 좋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뭐 판매량이 저조되고 뭐 이런 궁색한 변명이 나올 수 있지만 내년은 근데 좋을 거예요? 네. 좋아질 겁니다. 알았어요. 예,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뭐 이미지 센서 테스트기도 이제 30대 이제 입고 예정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테스터기에 입고가 장비가 계속 들어오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추가로 더 들어오는 거니까 내년은 그만큼 더 물량이 많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얘는 삼성 거를 전용했기 때문에 삼성에서 어떤 이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 장비가 들여왔겠죠. 예. 비메모리 반도체 검사 쪽은 거의 테스나가 예. 독점인가요? 거의 이제 그 이미지 센서하고 지금 AP 쪽은 얘네가 다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예. 테스나가? 네, 알았어. 100% 전략은 아니지만. 네, 알았어. 네, 그러면 뭐 가격적인 전략이나 뭐 참고할 만한 뭐 포인트 조금 하나 주시고 종목 끝내도록 하죠. 일단은 테스나 같은 경우는 내년 한 해 이제 놓고 봤을 때 실적이 올해보다는 두 배 이상 정도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수준, 예. 전고점 수준으로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예, 1차적으로 현재 45,000원인데 네. 한 6만 원, 5만 5천 원이구나.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은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진입되는 부분이니까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자, 알았어요. 그럼 테스나는 여기서 끝내고. 예. 자, 품문쇼. 품문으로 들어서. 네. 소문으로 들어서 가보죠. 어떤 얘기들이 시장에서 오가 뜬가요? 일단은 어제 그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얘도 갑자기 이제 올랐는데 콜마 BNH라고.
애터미 차이나가 이제 영업에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터미라는 거는 이제 아메이에서 아메이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이쪽에서 콜마 B&H의 화장품과 건강식품, 뭐 생활용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매출액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일단 오늘 이거는 뭐 풍문인데 네. 이제 오늘 기관 대상 NDR을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이제 많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나 뭐 하여튼 왜 어제 왜 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NDR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네.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먼저 선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NDR이라는 건 IR이죠. 예, 근데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컨퍼런스 콜을 예. 하는데 우리 회사 좋아질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중국향은 이렇게 될 거고 애터미는 그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것 때문에 미리 주가가 움직였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애터미가 애터미에 대한 매출액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가 돌았겠죠. 실적이 먼저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아. 이야기가 같이 돌면서 네. 예 먼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약간 뜬금적인 하지만 하여튼 움직였다는 거. 네. 뭐 내 풍문은 별건 없네. 네, 크게 이제 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네. 구역을 다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어떤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어떤 구역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겠다. 뭐 예를 들어 경기도? 네. 경기도민을 상대로 다 전수조사하겠다? 네. 추진을 하겠다? 네. 뭐 일단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경기도 한 다음에 그럼 경기도를 봉쇄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많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일정 부분을 해가지고 네.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테스트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은 아니고? 전 국민 다 해버리면 저는 솔직히 전 국민 다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건 본인 생각이죠. 자, 그래서 예. 분자 뭐 진단 키트. 예, 진단 키트 일단은 근데 예. 전 국민을 다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양이고 예, 어마어마한 양이고 예. 솔직히 그거의 검사 건수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분자 진단이라든지 집에서 신속 진단 키트 아, 본인이 진단 키트 직접 형태가 좀 많이 다양화되는 예. 거군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비대면 타액 검사 채취 방식을 자가 진단 예 자가 진단 형태로 해가지고 검사를 다 해보자라는 거죠. 예. 그거는 뭐 설득력이 있는데 네. 그만큼 그러면 진단 키트 업체들이 다양할 텐데 어떤 기업들이 뭐 언급이 좀 되던가요? 일단 제가 뭐 어제 좀 알아본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된 거는 일단 없습니다. 어제 네. 저녁에 일단은 오후에 발표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디오이진이라고 이제 분자 진단 키트인데 디오이진? 네. 디이오진이네. 디이오진. 예. 근데 이거를 하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보셨다시피 어제 조사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다이오진. 아. 네. 아주 작은 개별 주식인데. 네, 네. 다 개별 주식이고 이게 뭐 이제 100% 발. 이건 코넥스 종목이고 또. 네.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기업들이 어느 게 수혜가 볼지도 모르겠고 이걸 시행한다라는 것도 확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이제 참고 삼아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일단은 조사는 해 놓은 겁니다. 예. 너무 많아서 저거는 네. 큰 의미가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다. 하여튼 근데 전 국민인 아니지만 지금 이제 뭐 방역 체계가 코로나의 확산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잖아요. 네. 비증상 감염자들의 어떤 이 분포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도 한 600명대 지금 계속 600명대로 나오고 네. 있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또 증가할 수도 있고 한이 네. 좀 공격적인 방어 체계로 이 검사 진단을 랜덤하게 좀 빨리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도 그냥 가서 요즘은 검사 받을 수 있다라고 네 뭐 무료 검사를 한다고 아, 무료로 다 해주나요? 그 일단은 제가 봤던 건 무료 검사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받으셨어요? 아니죠. 아 네. 다음 주에 받고 오세요. 네. 자, 진단 키트 쪽 이슈가 좀 풍문으로 많이 회자가 됐다. 근데 여기는 뭐 다 수급으로 형성되는 일시적인 형태이기 네, 때문에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는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실적이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시젠 하나 일단은 시젠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네. 네. 알았어요. 건너뛰고
그다음에 전일에 그 시간의 종가에 네. 특징 나타냈던 기업들은 무슨 얘기가 올까 되는가요? 일단 제지 쪽에 무림페이퍼 이 관련 그룹주들이 대거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제지 업체죠? 예예. 예. 근데 이제 얘가 우리 스타벅스에 가서 보면 종이 빨대 쓰시잖아요. 네네네. 환경 문제 때문에. 예. 환경 문제 때문에 종이 빨대를 쓰는데. 뭐 좀 넣어놓고 되면은 종이대가 흐물어지고 그다음에 좀 종이의 맛도 나고 질감도 별로 안 좋고 예, 이런 부분들인데 무림페이퍼에서 이제 종이빨대 원지를 개발을 했다. 네. 예,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무림 SP, SP, 무림 PMP, 무림페이퍼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갔는데요. 뭐 내용이 그렇게 종이빨대 원지, 종이 스트로우라고 하지만. 예. 그 이 빨대가 기존의 것이 뭐 어떤 거부 질감적인 거부감 네. 저도 써보니까 조금 낯설긴 해요. 네. 일반 플라스틱 빨대의 그런 미끄러운 네. 것보다는 근데 그것을 개선하는 어떤 다른 용도의 대체적인 빨대 그리고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라고 하면은 설득은 되는데 생뚱맞게 종이 빨대 원지 개발해갖고 저런 기업이 그게 이제 질감도 개선을 했답니다. 아. 질감도 개선을 하고 이게 종이 빨대인데. 이제 구부러지는 주름 잡히는 빨대를 만든 거예요. 뭐야, 뭐 하여튼 별 희한한 네. 뭐 세제 없는 세탁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뭐 FDA하고 독일 연방 평가위원회 뭐 BFR의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생활용품 인증하고 네. 생분해 인증도 FDA 통과 사항인가? 이게 식품의약안전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식품 쪽에나 아니면 이런 쪽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이런 테스트는 하니까 아, 그렇게 되면은 예. 뭐 조금 그림을 그려지겠네. 네. 하여튼 그렇군요. 그리고 또 대웅제약 이거 예,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호이스타정이 코로나 초기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 네. 예. 이렇게 좀 발표를 하면서 움직였던 부분이고요. 있나? 모르죠, 난. 자, 그리고 또 브레인 콘텐츠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이렇게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네. 때문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을 이제 한다고 했고요. 아주 개별주네 이것도. 예,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전환 사채 발행 해가지고 총 395억의 자금을 조달을 한다라고 그 하고요. 스와니코코도 아마 매각을 했을 텐데. 예, 매각을 네. 했죠. 그 전날 발표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 전날 발표하는 거에서 보면은 또 하나는 이제 발행된 해외 전환사채 부분이 만기 전 취득을 해서 이거는 전량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금액을 따져보니 좀 안 맞더라고요. 네. 운영 자금을 친다 하더라도 좀 많은 금액이 했는데 뭐를 또 인수하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여기는 M&A를 많이 하시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콘텐츠는 자, 하여튼 뭐 저가 주고 그다음에 또 쭉쭉 나가 보죠. 크게 이제 나오는 종목들은 네. 이제 뭐 경영권 매각 키네마스터라고 키네마스터. 예. 이게 뭔지 이 회사는 유튜브 편집기 예. 아닌가요? 예. 핸드폰에 이제 깔아 가지고 하는 유튜브 이제 동영상 편집기인데요. 이제 제가 어제 이거 자료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애가 딱 보더니 아빠 이거 나도 쓰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이제 경영권을 매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올라서 투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장중에는 한 13% 빠졌는데 반대적으로 이제 시간에서는 그 기술적 반등이 좀 일어났던 부분인 네. 것 같고요. 근데 뭐 내용이 뭐 그렇게 확 와닿는 내용들은 없네요. 네, 특별한 건 없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뭐 그 근거를 붙이는데. 설득력은 좀 많이 떨어지고 오늘 아침 계산가는 좀 반응하겠지만 네. 실익을 노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혹하진 못하다. 네. 이게 결론이고 알았어요. 시간의 특징도 별거 없고 그다음에 정보사항도 어제는 별게 없고 진단키트 얘기만 좀 이렇게 많이 적겠다는 거 네. 정도 테스나만 오늘 집중하자 이 정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DB금융투자의 을지로 금융센터의 이영노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